창업 자금을 1억 원을 지원을 받았는데도 이제 그거를 너무 이제 체계적으로 쓰지 않으니까는 그걸 빨리도 뭐 날리는 경우가 많다고도 그렇죠.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창업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소개해 드리면 네. 중소벤처진흥공단이 있고요. 자, 중소벤처진흥공단은 주로 대부분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중에서 규모가 좀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뭐 인원수로 나누면 뭐 9명 뭐 이렇게 하는데 꼭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건 아니고 대신에 중소벤처진흥공단에서 자금은 만약에 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부터 구입을 해서 공장을 짓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토지 구입 자금부터 지원이 나갑니다. 단 조건은 6개월 안에 착공 조건입니다. 아, 그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그렇죠. 건데요. 그래서 뭐 건축 허가를 받았거나 건축 도면이 나와 있거나 이런 식으로 준비가 다 된 상태에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도 좀 너무하지 않아요? 너무하지 않죠. 아니요. 아, 그래요? 땅 구입 자금부터 지원하기 때문에. 공장 설립 자금. 네. 우리가 이제 자금을 시설 자금과 네. 운용 자금으로 나눠요. 그래서 시설 자금은 토지 구입부터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거고. 아, 네네. 이제 구체적인 거는 뭐 다음 미팅, 다음 그 방송이나 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좀 이제 소상공인. 그죠? 네. 뭐 공인은 9명 이하를 말합니다. 네.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자금을 관리를 합니다. 네. 그 전국에 다 지금 진흥공단이 있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산하기관이 뭐냐면 아마 우리 구독자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지역에 다 센터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주로 자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보통 소상공인들한테 뭐 최대 5억까지 지원도 나가지만 한 7천만 원 이내로 사업 자금이 나가게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뭐 2.77%. 그거는 이제 또 소상공인을 하더라도 신용도를 봅니다. 개인 신용도, 기업 신용도 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창업을 하기 전에 전 단계에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교육을 받자 그런 말씀도 드렸지만 네. 어쨌든 간에 본인들 신용도도 특히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네. 본인 신용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점수 관리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되어야 정상적인 자금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특허 이야기도 했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특허를 보유하게 되면 국가기관 중에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이런 내용은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텐데 그쪽에 가면 특허를 담보로 뭐 기본 1억 이렇게 5천에서 1억 정도의 사업 자금을 또 융통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다시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면 네, 다 중간 정리. 네. 먼저 사전 교육, 디딤돌 교육을 한번 받을 것을 건의드리고 네. 그 디딤돌 교육은 여러분들 지식재산센터. 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교육들 또는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창업 교육들 그런 교육을 좀 받으시면서 사업 계획서를 두 번째로 본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는 거죠. 네. 그래서 모든 금융기관에서는 사업 계획서를 요구를 합니다. 근데 사전 교육을 좀 받으면 사업 계획서 어느 정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이제 한 5일간 교육을 하면서 네. 재무 관리, 마케팅, 이런 특허, 이런 걸 다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본인이 자료를 초안을 잡았다 하더라도 좀 더 확실하게 변형을 시킬 수가 있죠. 이런 자금, 이런 것들을 사전 준비해야 나중에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때 이런 자료들이 백 자료로 다 들어갑니다. 네. 그렇게 이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자금으로도 좀 부족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엔젤 투자. 엔젤 투자? 네, 엔젤 투자. 잠시 엔젤 투자에서 오늘 또 전문 용어 하나 나왔습니다. 엔젤 투자, 잠시. 제이 샤르베님께서 사실 이제 저희가 멀티가 되면은 이제 자료도 띄우면서 하면 좋은데 그렇죠? 네,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좀 기술들을 조금 더 연마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해볼게요, 제이샤르베님. 창업이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분들 많으세요. 다음 주에 저도 게스트 가능합니까? 저희 부산이에요. 저희 전화 연결 뭐 의견도 주셨는데 부산에 계시는 분들은 박사님께서 뭐 지금 오실지 안 오실지 아직 약속은 못 받았지만 지금 계속 다음 담 얘기하신 거 보니까는 거의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오세요. 오시면은 그 직접 오셔서 상담 받으세요. 여기서 뭐 무료예요. 맞아요. 여기 오면 무료예요. 그렇죠. 저희 제가 가면은 엄청 비싸고. 네, 직접 출장 가시거나 이제 계시는 곳으로 오라고 해도 이제 상담비는 비싼데 여기 저희 문화골목에서 만약 방송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쪽에 오시면은 창업하실 분들 오셔서 한 시간이든 두 시간이든 상담하세요. 고급 인력이십니다. 고급 인력. 그래도 저희 퀄리티 항상 약속했잖아요. 저희 좋은 퀄리티를 위해서 정말 좋은 분, 정말 어려운 분을 섭외하는 것도 저희 능력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구독자님들? 호응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정말 훌륭한 분을 모시고 왔다. 너무 긴장됩니다. 자꾸 그렇게. 그래, 지금, 엔젤 투자 설명, 좀 많은 분들께서 지금 엔젤 투자 궁금해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단디 벤처 포럼도 좀 여쭤보는 분들이 있네요. 제이샤르베님께서 천만 원 지원 받는 게 아니라 천만 원씩 로또 사는 게 낫다. 더 낫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만큼 창업이 어렵다는 거겠죠? 네네. 자, 그러면 엔젤 투자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엔젤 투자.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면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서 혹시나 본인이 적격 엔젤 자격을 보유한 분도 계실 거고, 적격 엔젤. 근데 엔젤 어떤 의미의 엔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개인 투자자들. 네. 그 다음에 적격 엔젤 위의 단계가 이제 전문 엔젤. 전문 엔젤? 네네. 엔젤이 착한 투자, 전문 엔젤. 네. 그리고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든지, 그 다음에 VC, 벤처 캐피탈. 이런 쪽으로 이제, 규모가 계속 차등화돼서 올라가는데, 엔젤 투자 부분은 뭐 오늘 말씀드리기는 조금 내용이 깊은 내용이라, 차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자금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주셨는데, 그래서 중소벤처진흥공단, 그 다음에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그 다음에 벤처투자협회, 엔젤투자가 벤처투자협회 쪽에서 진행하는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벤처투자협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펀딩들,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가 끝나고 나면 쫙 자막이 올라가잖아요. 네. 거기도 보면 영화도 다 클라우드 펀딩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맞아요. 가능하면, 자금은 이런 국가기관을 통해서, 자, 정리해 볼게요. 정리 타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의 자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중소벤처진흥공단. 네, 여기는 은행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벤처진흥공단에서 직접 대출해주는 방식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금융기관을 활용해서 간접 대출해주는 방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뭐가 있냐면 9명 이하의 소상공인들한테 하는 데가 이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뭐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첫날에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아니, 박사님이 그렇게 안 하기로 하셨잖아요. 오늘 제가... 박사님께서 아까 저희 회의할 때 뭐라고 했냐면요. 회의할 때 제가 저도 좀 약간 제가 창업을 해본 게 아니라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거고 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우면 안 된다. 오늘 맛보기 인사만 하자. 나한테 부담 주지 마라 하셨는데 엄청 지금 욕심 많으셔가지고 혼자 말씀을 다 하셔가지고. 네, 네.